안녕하세요. 저는 32년째 정말 우리 옷 한복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을 바쳐오고 있는 한복인 박술려입니다. 네, 저는 충남 서천군 마서면 산내리라고 아주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익숙지 않은 그 아주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앞에는 금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금강의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있는 아주 그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그 어릴 때 정말 배가 고프고, 정말 한끼 끼니가 간절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정말 그 뒷산에, 우리 그 뒷마당이라고 할까요? 그산 아래에 대나무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대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흐느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리고 진달래가 필 때는 그 핑크색 진달래를 보면서 자라온 그 배고프기 때문에 그런 진달래 빛깔을 더 아름답게 느끼고, 그리고 대나무의 푸르름이 정말 아름다운 어떤 자연.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시를 쓸수 있으면 시를 좀 쓰고 싶다고 할 만큼 정말 어린 시절이 그렇게 배고프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추억, 자연과 함께 했고, 그리고 대가 올 때는 가슴이 이렇게 절절한, 지금도 짠해 오는데, 내가 시를 어린 나이에 뭔가 체계적인 공부도 아니었고, 뭐 다섯, 여섯, 일곱 살에 어떤 공부를 내가 했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복을 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내가 한복을 하기까지 큰그 힘을 주고 정서를 심어준 것은 내 어머니께서, 정말 배고픈 그 시절이지만 하얀 모시 적삼, 중이 적삼을 아버지께 만들어서 정말 그 아버지께 입혀주시면, 아버지는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술을 드시고 오시다가 왜 이렇게 농사 짓고 나면 양쪽에 지금은 도로가 굉장히 넓지만 옛날에는 좁은 도로에 걸어오시다가 그 풍덩 빠져서 그 하얀 모시를 적시면, 정말 넋두리를 해가면서 그 모시를 손질하던 그 어머니, 그리고 가난하지만 꼭 친인척 결혼에 참석을 하실 때는 그 모시 옷을, 아버지는 정말 이제 남성이니까 호사를 시킨 거고요. 어머니는 라이롱 몸빼 바지에다가 왜 길쭉한 그런 정말 폴리에스테르, 지금으로 말하면 라이롱 저고리로 만들어서 입고 남의 결혼식을 참석하던 그런 어머니. 그리고 한복은 우리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없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밖에 없는 훌륭한 문화유산이라는 것, 그렇게 조리다케 말씀은 안 했지만 굉장히 의복이 중요성을 말씀하던 분, 그리고 옷도 하나의 재산이란다 하면서 나에게 옷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엄마, 그 어머니께서 정말 옷을 사랑하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 한복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만들어오고, 정말 모든 열정을 한복에 바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복을 시작한 것은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25시야 그러면 굉장히 늦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꿈을 꾼 것은 10대부터 꿈을 꾸었어요. 한복을 해야지라고. 그런데 정말 그내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렵고 열악하다 보니까 한복을 빨리 시작하고 빨리 공부하고 할 여유가 거의 없어서, 어릴 때 정말 가라는 학교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나보다 아마 학벌이 굉장히 다 높을 거라고 짐작이 들거든요. 학교 공부는 정말 싫어했어요. 비가 와도 학교를 안 가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안 가고,
그리고 어릴 때는 왜 기성애비라는 그런 돈을 항상 학교 가면 달라는데 사실은 나에게는 그 기생애비를 가져갈 여력이 없었어요. 7남매에 내가 넷째고 딸로선 셋째 딸인데 내 위에 언니 오빠들도 학교 가서 기성애비를 제대로 못 내는데 내가 낼 형편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제발 학교 좀 그래도 가라. 머리가 어릴 때부터 좋다 하면서 어머니께서 가라 가라 하는 걸안 가고 나무하러 가고 왜 나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떨어지는 걸 솔나무 그런 거 긁는 거 그런 걸 긁어다가 모은다거나 가마니를 쳐서 그걸로 이제 가마니 알아요 여러분? 지금은 왜 폴리에스텔로 왜 포대를 쓰잖아요. 옛날에는 가마니를 에다가 쌀을 담았고 보리를 담았어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하려면 새끼도 꼬고 가마니 치고 이런 거에 내가 거의 열정을 어릴 때 바쳤죠. 왜냐면 난 가난이 너무 싫으니까. 그런 가난을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벗삼아서 정말 배고픈 거를 아, 나는 정말 배고프게 나는 안 살고 싶다. 이런 꿈을 정말 채워주려고 노력했던 게 우리 어머니셨어요. 일단은 개구리 잡는 기술이라도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내 어머니의 간곡한 뜻이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지만 늘 한복을 입었던 그 어머니의 정서를 보면서, 아, 나는 크면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저도 가슴이 글래머지만 가슴이 크셨어요. 그때는 왜 우리 다 동생들 젖을 먹이고 이러다 보면 지금처럼 브래지어가 있거나 전혀 그런 속옷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이렇게 외출할 때 보면 가슴과 그 저고리 사이가 항상 벌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한복을 만들면서 좀 가슴이 날씬해 보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 나는 꼭 언젠가는 한복을 만들 거야. 그런데 그 한복을 좀더 맵시 있게 만드는 스승님을 찾아가야지 하고 이제 늘 꿈을 꿨죠. 그러나 그러다가 제가 가게 된 것이 이제 동생들 학비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빨리 한복에 제가 접목 이렇게 도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간 곳이 방직 공장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굉장히 방직 공장이 사양 산업이어서 다 문을 닫았지만 옛날에 우리가 10대 후반이었을 때는 방직 공장이 굉장히 성업을 이룰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 방직 공장에 우이산은 어떻게 돼 있고 경사는 어떻게 돼 있고 이 비단의 짜임 물론 면이었어. 방직은 면만 짰었어요. 그러니까 비단의 짜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원리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복을 하면서도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옛날에는 뭐 그냥 정말 생활하기 위해서 방직 공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냥 방직 공장을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만 한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기숙사에 내가 기억하기에는 굉장히 거의 한 1,000명이 넘는 몇 굉장히 큰그 천안의 방직 공장 지금은 이제 그곳이 문을 닫았지만 그 방직 공장을 가서 이제 기숙사 친구들한테 내가 또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 기숙사 이제 동생들이나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열심히 다 이렇게 사진을 한장 주고 얼마를 이렇게 받는 그런 직업을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그 방직 공장을 다녀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 월급은 동생들한테 보내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걸로 생활을 하곤 했죠. 그러면서 나의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그것도 그 굉장히 삼교대니까 밤을 꼬박 새우고 사진을 찍고 다 사진을 날라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왜그 군인 의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군인 아저씨들 의문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대전 일본아 이런 충남 쪽에 소식지에 막 나오기도 하고 할머니들의 또 양로원이나 그런 데또 이렇게도 다녀보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사진을 찍으니까 많이 했고 거기에서 왜 예비군 훈련도 창설을 좀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뭐 내가 뭐 대장도 해보고 그런 약간 약간 외형적인 나의 거의 10대에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한복을 좀 하려고 배우려고 제가 어디를 갔냐면요.
이제 거의 20대 초반에 청주에 있는 큰 한복집에 이렇게 좀 나를 취직을 좀 하고 싶다고 가봤더니, 아, 우리는 기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배우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본인들은 이제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말 그 나 우리 막내 동생만한 그런 어린 그런 아가씨가 문을 탁 닫고 들어가면서, 아, 우리는 기능직은 구하지만 절대, 예, 그렇게, 아니 그리고 나이도 뭐 스물이 훌쩍 넘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도 한복이 목표였으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게 힘들지만 나중에 꼭 한복하리라고 꿈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접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서울로 올라와야 되겠다 해서 서울로 이제 우리 이리저 선생님을 찾아뵀죠. 근데 처음에도 거절이고 두 번째도 거절이고 세 번째도 거절을 당했고요. 네 번째 연락이 왔어요. 아, 이렇게 의욕이 있는 거 보니까 한순간에 그냥 이 사람이 도전이 아닌가 합니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선생님 댁에서 열심히, 정말 동생들이 손이 빠른 동생들은 10시, 9시면 거의 10시 정도면은 작업을 마무리하면요, 나는 거의 새벽 4시면은 그 사간동에 절에서는 종을 쳐요. 새벽을 알리는 거죠, 절에서. 그럴 때 이제 조금 잠을 자다가 아침 8시쯤 되면 이제 눈을 떠서 그렇게 이제 일을 했죠. 그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한 5, 6년 하다 보니 눈에는 이제 백내장이 생기고요. 그것도 수술을 했고 이제 무릎이 너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왜 날밤이라는, 여러분 공부하면서 요즘 애들 다 어렵게 공부하고 날밤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 날밤 세우는 게 정말 빈번했죠. 남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체격은 크고 그렇지만 굉장히 꼼꼼하다 보니까 일이 손이 늦어요. 그럼 그걸로 만회를 하려 하면 시간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정말 10대부터 이렇게 쭉 동생들하고 이렇게 급여를 받다 보면 맨날 혼나는 거예요. 너는 덩치는 크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했느냐고, 일을 조금 했느냐고, 아유 전기요금이 아깝다 이래가면 좀 많이 혼났죠. 지금 돌아보면 그 스승이 저에게는 약이고 훌륭한 스승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울기도 많이 울은 또 20대를 보냈죠. 그래도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오래 있느냐고, 빨리 나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역시 나는 내 체격이 굉장히 나에게 어떤 핸디캡이에요.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실은 얼굴도 안 이쁘고 그런데 남처럼 공부에 취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바느질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만약에 한복 가게를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복을 이제 하다가 만약에 이 경기가 안 좋거나 해서 문을 닫게 되면 바느질장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어머니께서 진짜 맨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내가 꿈이 너무 정말 결심이 확고했기 때문에 절대 이걸 끝을 내야 돼. 이래서 그냥 끝을 냈고, 내가 이제 우리 스승 댁에를 나오게 된 거는 이제 다 기한도 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폐암 3기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많이 살면 3개월이다라는 말을 들었죠. 그때 이제 우리 스승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흔 저고리, 왜 지금도 우리 손님들이 30년 정도 입으시면 애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와서 수선해 가시듯이, 그 어떤 분이,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따님이 그 저고리를 사이즈를 줄여서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버지 폐암 3기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걸 아는데도 그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게 바느질이 잘 안 됐죠.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스승을 배신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했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를 이제 정말 며칠 놓고 이제 선생님께 허락을 받았죠. 사실은 내가 배우는 20대는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선도 보면 안 된다가 내 스승과 나의 약속이었어요.
너 선보면 나이가 많으니까 시집 갈거 아니냐. 안 돼. 이래서 알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갔고 내가 내한테 한 약속도 있었다니까요. 내가 혹시 이 한복을 하다가 만약에 한복집이 운영이 나의 꿈이니까 하다가 만약에 문을 닫게 됐다. 그러면 내가 바느질 싹이라고 해도 바느질이라도 지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확고했기에 정말 어려운 그런 고비들이 많았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기한도 잘 채우고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로 그리고 이제 끝을 냈죠. 그리고 그 또한 우리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시작할 때는 누구나 잘 하려고 시작을 한다. 그러나 끝을 낼때 뒷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늘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네가 선생님이 그래도 거기에 뭐 패션쇼가 있거나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절대 그때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죠. 근데 내가 32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조그마한 이제 한 10평짜리 이제 샵이라 그러나요? 한복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밤과 낮이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한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군자동이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군자동 대로변에 한게 아니고 박순려 하면 군자동 대로변에서 한복을 화려하게 걸어놓고 한 거를 기억하는 분이 많을 텐데 절대 아니고요. 뒷골목에서 아주 작게 작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 이쯤 되면 나는 항상 강남을 꿈꿨어요. 아 나는 이쯤 되면 좀더 이렇게 큰 세계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항상 강남하고 다녔는데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너무 처음부터 훈련이 안된 사람이 그렇게 크게 벌리면 실패 확률이 높다. 그리고 너는 결혼도 하지 않았지 않냐라고 하셔서 이제 32에 결혼을 하고 그 뒷골목에서 한몇년더 하다가 한 5년쯤 될 즈음에 이제 대로변으로 정말 3층 작업실까지 해서 한 370평? 굉장히 큰 평수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는데 그때는 원체 한복이 많이 한벌 맞추려면 세 벌, 네 벌, 다섯 벌씩 맞추고 호황기다 보니까 거의 실패하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 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 370평이라는 그 작업실에 있다 보니 예를 들어 밤 새벽 3시, 4시까지 바느질을 하잖아요. 내 스승집에서 새벽 3시, 4시였으면 내일을 하다 보니까 밤낮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시장을 가게 되죠. 그리고 시장 가서 이것저것 사다 보면 내가 옷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막 이것도 사게 되고 저것도 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손님 한두 분 받다 보면 저녁 5시, 6시가 돼요. 그때 이제 가게 문을 몇 시에 닫았냐면 9시에 닫았어요. 9시에 닫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 딸이 막 돌진한 아이. 그러니까 혼자 아이를 집에 재워놓고 나와서도 일하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이제 시장 가서 시장은 짐을 많이 놓고 오면 이제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굉장히 고생스럽게, 아이들이 고생했죠. 지금 돌아보면 나는 고생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들한테도 뭐 못할 노릇을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도 보면 왜 빨간 김치 담을 때 비닐을 담아서 넣는 그 고무통에다가 이제 아이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 애들이 거기다 휴지처럼 던져놓고 휴지통인 줄 알고 이렇게 길고 왜 입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행기를 가게 앞에 매달아 놓고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밤낮 없이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사실 내가 군자동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 거리는 차로는 5분가량, 그리고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어린이대공원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어린이대공원을 우리 아들, 딸은 못간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만 갔다는 거죠. 일요일 날, 토요일 오후. 그런데 이제 하도 다른 집은 엄마들하고 오니까 같이 엄마들하고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이 이제 어린이대공원 일단 갔어요. 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이러고 가니까 아이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철푸덕 주저앉더라고요. 그런 세월을 겪어가면서 그리고 너무 피곤해 지쳐 있으니까 어린이대공원에 한 번을 가족하고 갔는데 그냥 은박지라고죠. 그거 깔고 그냥 나는 이렇게 누워 있고 그리고 식구들은 이제 노르니 그게 뭐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딸하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지나간 상처죠. 지금 딸이 24살인데요. 그 딸이 돌막 지나자마자인가 한 서너 살 땐가 자전거 아들하고 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발 뒤가 거의 지금도 흉터가 굉장히 큰데 완전히 살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살점이. 그런데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못 갔을 뿐 아니라 막돌막 지나기도 전에 아이가 장이 꼬여갖고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계속 아이가 계속 우는데 아들은 사람을 놓고 못 있었지만 딸은 애를 봐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중국 할머님이. 이 아이가 이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는 거 보니까 뭔가 뱃속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거기 가까운 건대 병원을 데려갔더니 장이 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장 꼬인 거를 뭐 어떻게 하얀 회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뜯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내가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침대가 있으면 기본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아이를 이제 자다 보니까 나도 잠 깨래. 아이는 밖으로 오고 나는 안에서 잠을 잔것 같아요. 벼락치는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까 우리 딸이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그래서 이제 또 엑스레이를 막 혹시라도 이 뇌가 이상했나 싶어가지고. 근데 아이들은 10살까지는 정말 그 보호하는지 아무 이상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로서, 엄마, 정말 그림만 엄마로서 살아온 그 시절. 그리고 이제 아들이랑 애들이 막 이제 이렇게 개미 굴처럼 생긴 그런 데를 뭐라고 하는지 아이들이 막 노는 데가 그 군자동에서 화양리 쪽에 있었는데요. 애를 데리고 거기를 데리러 갔어요. 놀라고 해놓고. 너무 바쁘니까. 데리러 갔는데 내가 거기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굴 속에서. 그런 것들. 우리 어머니 팔순잔치가 있는데 정말 가니까 이제 오전 스케줄을 소화하고 가니까 그 잔치가 다 끝났더라고요. 한복 여러분들은 우리 손님들이 그러세요. 언제부터 그냥 확실하게 선생님이 유명해졌었는데요. 세상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코엑스든 하교울이든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든 박람회 웨딩 박람회를 육사람이든 하면요. 거기에 그림을 박술녀 얼굴을 넣어가지고 그 가방을 만들어서요. 팜플렛을 외치면 넣는 거 있죠. 그거를 만 개씩, 2만 개씩 해서 각 행사마다 진짜 번 돈을 갖다가 어디에 재테크를 해본 적 없고요. 거기다 다 들어 부었죠. 정말 그거를 거의 근 10년 넘는 세월을 했죠. 지금은 웨딩 박람회라든가 그런데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거. 그리고 정말 박술녀라는 사람이 한복인으로 인정받는 그 뒤는 소수한 가족의 행복은 다 포기했고요. 정말 남놀 때, 여름 휴가 여러분 다 가죠? 난 여름 휴가라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볼 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원하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갈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 한복을 하는 사람들은 뭐 공무원도 아니고 한가하면 불안해서 직원 급여가 모자라서 일하게 되고 바쁘면 혹시라도 일을 실수해서 혼인하는데 지장 줄까 봐못 놀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남놀때 온전히 놀지 않은 것이 박술녀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말 대부분 뭐 얼마 전에 끝난 그63 빌딩 그쪽에 그 벚꽃 축제 하죠. 가본 적한번 없고요. 그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한강 고수부지도 뭐 대여섯 번 가보긴 가봤지만 그거는 갑상선 수술한 이후에 약간 여유 찾는답시고 간 거였지 정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정보가 너무 빨리 확산되잖아요. 나는 당국대 석주선박물관 하면요. 우리나라 정말 복식계에 획을 그은 그런 훌륭한 그 박사님이세요. 그분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대부분 한복하면서 그 박물관을 한두 번안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요, 한복하고 나서 20년 만에 단국대 석주선 박물관을 2년을 이수했어요. 거기서는 손으로 바느질을 하고, 정말 순전히 손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난이도. 왜 바쁘냐면요, 바느질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힘드냐면 다 손으로 해야지 숙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 제자를 데리고 가서 꺾어주면 나는 이거를 꾸미고, 그러니까 밤에 그 작업을, 그 숙제를 하다 보면요, 새벽 3, 4시까지 하지 않으면, 낮에는 손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시간이 가고, 밤에는 이 숙제를 해야 되고, 이런 연속적인 한 2년 이 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무릎에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가 아물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딸아이가요, 기억나는 것은 왜 이렇게 텐트라 그러나요? 여행 가서 덮는 텐트를 마루에다 항상 치고 자는 거예요. 여름만 되면. 그게 이제 어딘가에 가고 싶은 그런 이제 어떤 갈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안쓰러워하거나 불쌍해하거나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거를 타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말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한 것은, 물론 아이 둘에게도 고마운데, 정말 그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하늘에 진짜 떠있는 태양처럼 항상 그 자리에 묵묵하게 지켜주었던 우리 남편, 굉장히 내가 불만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나이가 60 되다 보니까 아, 그런 우리 남편이 없었으면 오늘날 내가 없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나는 어디서 아이들하고 뭐 먹으려면 사갖고 들어가요, 지금도. 근데 우리 남편은 항상 이렇게 밥을 해서 지금도 내가 좀 이렇게 얻어먹는 그런 정도로 남편이 뒷바라지를 많이 해줬죠.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한 일은요, 절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술, 담배는 안 한다. 나는 여자다라는 거를 항상, 여자하고 남자를 따지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물론 지금 우리 24살 먹은 딸도 술은 마시지 않고 담배는 뭐 아예 내가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데 안 피우는 걸로 알고 있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인성 교육을 다 우리 남편이 시켜준 거에 대한 감사함 있고요. 그리고 정말 박순례에게 늘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거는 우리 소중한 고객님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으세요. 예, 그리고 저는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10년 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난관이 닥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렇게 여유롭지는 않지만,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어봤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10년 전부터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저는 아, 그거를 할 거면 차라리 이 건물에다가 나는 차라리 다른 영업을 하겠어. 식당을 하더라도 난 절대 컨설팅을 안 할 거야.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건 일하는 사람이 신이 안 나게 만드는 거죠. 신이 전혀 안 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때 한 것이 이제 집을 팔도록 허락을 해줘서 그 집 한 걸로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그냥 잘 버텼고, 한 3년 전부터는 아, 박순례 한복에 다른 점이 있어. 이 집은 컨설팅을 안 하고 그 대신에 한복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 하고 이렇게 그거를 꿰뚫어 보고 나에게 응원을 해주는 저의 소중한 고객들, 그리고 항상 아, 나의 그 바느질 같이 하지는 않지만 늘 내 에너지와 같이 호흡해주는 내 소중한 제자들. 예, 내 아이가 옛날에는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막 20년, 30년 거의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도 함께하는 제자들이 거의 많아요. 그런 제자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고맙고. 예, 그리고 가족의 희생, 대부분 요즘에 여러분 대부분 가족들이 아무리 가난하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가족끼리 이렇게 밥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드시잖아요. 그것이 지금 기억 속에 없는지가 한 20년 될 정도로 정말 그냥 좋게 말하면 열정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집착을 이 한복에 했습니다. 이제 제가 쭉 흘러오면서 아, 내가
세상의 존재 가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계기가 있었어요.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됐죠. 지금부터 거의 11년가량, 10년에서 11년가량인 것 같아요. 그때 수술을 했을 때만 해도 거의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갑상선이라는 게 이렇게 피곤한 건가 이런 것도 몰랐고 그냥 손에 잡혀가서 목이 많이 부었다고 언니가 그래서 우연찮게 병원을 가게 됐는데 이거 나쁜 눈 같아요. 이래서 이제 임파선 4개까지 긁어냈거든요. 그리고 암수술하고도 이제 나름 그때도 좀 알아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박사님한테 이제 백으로 박사님 저 오늘 그 허정무 선생님 축구감독 그 니마인드 결혼을 하는데 저 가서 옷 입혀야 돼요. 사실 옷을 내가 안 입혀도 입힐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서 그거 가족들 다 세팅해서 옷을 입혔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배우 박정수 선생님하고 저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야 누가 결혼을 한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수술 들어가기 전에 다 웨딩 촬영 예나 지금이나 이제 이 열정이 있다 보니까 방송 불러갖고 방송 찍고 뭐 신나게 하고 그러고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이물질 통을 차려줘요. 그럼 여기에다가 아주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가방에다 넣고 그 호스는 이제 스카프로 커버하고 그거 수술하고 와서 한 일주일도 안 됐을 거라고 기억을 해요. 그러고 나서 뭐 잡지 퀸이라는 잡지에 가서 화보도 찍고 이제 박정수 선생님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잘 먹고 지금 돌아보면 되게 웃긴 거죠. 암을 알았는데도 뭐 안 아픈 척하면서 뭐 그렇고 이제 방송도 찍고 이래가면서 정말 일은 했는데 세월이 한 1년이 지나 보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정말 신나게 얘기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손님이 저렇게 와서 계셔도 그냥 들어눕는 거죠. 그냥. 거기다가 제가 샵으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제가 다 받아요. 박술, 그러니까 인원을 예를 들어 한복집이고 박술하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내가 비서도 두고 막 운전 기사도 두고 물론 때로는 이제 운전해주는 친구들이 간혹 이제 뭐 따로 부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또 아들이 우리 가게 일을 샵 일을 봐주다 보니까 운전도 오늘 하고 왔는데 주로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을 집에 두고 내 음식을 뭐 그럴 수도 없고 물론 일주일에 한 두어 번 내 언니가 와서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스테이크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서양 음식을 막 좋아하진 않아요. 유일하게 즐기는 게 뭐 파스타 간혹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 정도고 그냥 오로지 토속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 예를 들어 패션쇼를 하러 가죠. 그러면 영국 갔을 때도 그냥 누룽지 있잖아요. 누룽지를 삶아서 그냥 큰 그 종이컵이 크더라고요. 마시고 다니고 된장, 고추장. 그러니까 굉장히 촌스럽지만 나는 그걸 먹어야 속이 편한 걸 어쩌냐 이거죠. 굉장히 나는 아주 토속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급할 때는 햇반 하나에 고추장으로 쓱쓱 비벼 먹어도 나는 그렇게 그것이 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수술하고 달라진 점은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내일 죽어도 내가 여한 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뭔지 그것도 아직 모르겠어요. 모래에 성을 이렇게 모래에 성을 쌓으면 막 문제 한번 생기면 막 회오리바람도 치고 그럴 정도로 지금 경제적으로 탄탄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전통을 하고 한복을 하고 우리 문화를 한다고 해서 최고라고 우리 것은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명품 백 한두 점은 있지만 내 나라 정말 우리가 지켜가야 될 한복 한 벌 정도 제대로 지어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아마 몇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지금 한복이 해야 되는 가야 될 길이고요. 여러분에게 지켜줘야 될 과중한 임무예요. 비싸서 못 산다고요? 수입백은 싼가요? 물론 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느 날 발신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우 박술려 선생님도 뭐 명품 많던데 물론 내가 한복을 하는 사람이라서 맨날 한복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남의 나라 옷도 체험도 해보고 정말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나를 돌아보게 어떻게 되냐면 맨날 메이크업을 하고 손님을 뵙고 맨날 헤어를 정리하고 손님 앞에 갔어요. 맨날보다 머리는 3일에 한번 정도, 메이크업은 일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침마다 가서 아마 내민 얼굴을 본 분들은 아마 10명도, 10팀도 채안될 거예요. 32년 동안. 물론 내 이제 제자들이나 저희 가족들은 보지만 그렇게 열심히 내가 정말 단장하고 손님 앞에 가고 진짜 피곤해요,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아, 내가 다른 사람처럼 아담하고 아기자기하고 이쁘지도 않은데 내 소중한 손님 앞에 갈 때는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갑상선 암수술하면서 아, 그 대신에 머리를 하러 가면 감아야죠. 기다려야죠. 한 시간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머리를 오늘 하고 까만 걸막 뿌리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시죠? 사실은 머리를 감은 거의 대머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를 모자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자로. 그래서 어디에서 제가 준비 안된 상태로 손님이 쓱 들어오는 거 굉장히 제가 때로는 그분들은 뭐야, 저 여자 왜 저렇게 저번에 왔을 때는 이번에 이제 제가 전원주택에 막 꽃에 심으러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러고 쭈그리고 누워 있는데 어느 분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대문을 열어놓으니까. 근데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일요일 날이고 화장도 안 했죠. 머리도 완전 대머리죠. 그리고 염색을 안 하면 다 백발이에요. 근데 얼마나 자존심이 딱 상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저번에 왔을 때는 친절하게 다 구경을 시켜주더니 이 사람이 이상하네? 이랬을 수 있는데 난 내가 준비 안된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는 거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거를 그분이 아마도 이 방송을 보셨으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암수술을 하고는 그렇게 많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사우나도 갔다가 옛날에는 뭐, 정말 화장 싹 지우고 집에 들어오면 막 눈치 보여서 불안해하던 걸 암수술하고는 한번 갈까? 이런 거. 그리고 저녁에는 무조건 이렇게 군중이 뭔가 모였는데 좀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내그 소중한 고객이 결혼을 하고 이브에 한복을 입는 자리가 아니면 절대 저녁에는 안 간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딘가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면 사실 일하는 사람으로서 노출도 되고 한복도 한번 입어줄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이 있는 건 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내가 하는 한복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내실이 있어야 된다. TV에 연예인들하고 사진만 나왔는데 막상 오니까 한복은 안 예뻐. 그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도 사실은 특집극을 할 때는 우리 한복이 아니면 특집극이 안될 만큼 정말 옷이 저희 지하에는 거의 5, 6천 벌이 있어요. 그거를 임대를 주면 그게 수익이 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래도 한복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봤으면 하는 희망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덧붙이자면 한복을 대여해 가면서 돈을 버는 건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다른 한복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서 안 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뭐 하는 분들에게 한복을 좀 알리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성 스캔들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극이었죠. 추노 이다혜 씨의 그 단아한 한복 그리고 왔다 장보리 그리고 그 밖에도 아 한복을 좀 입어보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코넬 대학이라든가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은요,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스폰을 받아서 한국의 체류 비용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물질적으로는 우리는 협조를 할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 해줄 수 있는 거, 너무도 불편하고, 너무도 손이 가고, 내 제자나 우리 부원장, 노명선 부원장, 뭐 우리 직원들이 정말 등골이 빠져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그분들에게 그냥 3명만 입혀주세요, 이래요. 20명 중에서, 25명 중에서. 근데 3명이 입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줄 거면 다 입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천리타향 만리에서 한국을 오잖아요. 그러면 그 코넬 대학에서 왔다 그러면 한 지역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한 나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각 나라에서 아시아서 유럽 뭐 정말 러시아 뭐다 섞여 있어요. 유능한 인재들은 다 오죠. 그러면 다 한복 입혀서 찍히고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한 서너 명은 있으되 다 외국인이 70, 80%예요. 다 입혀서 사진 찍어서 그걸로 내 사비로 개인 CD 만들든지 USB 만들어서 다 하나씩 주고 그리고 오면은 이렇게 여러분 아까 제가 떡을 드렸듯이 떡이라도 먹게 다 배려해주고 우리 문화를 보려고 오는 그들에게 그냥 뭐 귀찮아요. 물론 예 여기서 또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겠다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너도 나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오거든요. 1년이면 수백 통이 와요. 다 한복을 입고 외국 가서 한복을 알리겠대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옷이고 우리 학생들은 학비를 내고 공부하지 않느냐. 그렇듯이 이 한복도 사줘야 된다. 사주고 입어줘야만이 한복하는 사람들 나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걸로 옷감을 사서 지어서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문화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겠니?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절이 90%예요. 이제 얼마 후에 해군이 어디를 가냐면요, 하와이에 가요. 전 세계 해군이 모여서 하는 그런 어떤 잔치고 뭐 그런가 봐요. 어떤 이렇게 훈련이는 하는데 이제 고의 짧은 시간에 해군들이 한복을 입고 우리 각 나라에 이렇게 민속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뽐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지금 한 3년째 제가 그거를 협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주는데 학생들이 한복을 알린다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런 거에 다 응해줄 수 없는 그런 것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거냐면요. 사실 우리가 서양 양복을 빌려 입는 거 보셨나요? 물론 유니폼은 학생들이나 이런 회사에서 빌려 입지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정말 소위 말하는 지도층들이 양복은 안 빌려 입는데 한복은 빌리러 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양복은 여러 벌이 있는데 정말 한복 한 세트 제대로 갖춰놓은 분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 하는 의문을 저는 가져봅니다. 나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아껴 쓰느냐면요. 저녁에 내가 운동 끝나면 10시 40분가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샵 주변에 집이 있어요. 그집 정도에 이렇게 주변에 주유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유소에다가 기름을 자동차에 기름 넣는 시간이 한 11시, 11시 반. 아니면 이제 오전 메이크업 끝나고 빨리 가서 넣고 세차도 마찬가지예요. 세차도 갖다 빨리 세차 맡겨놓고 아, 나좀 갖다 주세요 이러고 이제 약간 수고비 들이면 갖다 주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시간을 금쪽같이 쓴답니다. 그리고 왜 요즘에는 젊은이들을 내가 전철은 안 타지만 이런 데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 보면 막 깔깔 껄껄 남 주변 사람 막 개의치 않고 정말 잘 아주 놀잖아요. 그것이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인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갑상선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절대 모임에 어떤 그 집단에 가서 집단 속에 나를 찾기보다는 항상 그냥 내일 박수를 한복에 찾아줄 고객으로 해서 준비하는 컨디션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정보의 밝은 것도 정말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나는 그냥 내 하는 일. 그래서 한복이 나온다 하는 프로그램이 방송에서 있어. 그러면은 빨리 돌려요. 그걸 보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때로는 정보에 그러니까 알려고는 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려고 SNS는 간혹 딱 30분만. 예, 11시 반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 그리고 12시에는 잠자리에 들거든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정보를 자꾸 흡수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하고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이 사회 속에서 뭔가 갈등이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정말 이제 나이 60이면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감히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한다면, 정말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도전하기 전에 겁먹고 이러는 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딸도 대학 3학년에 휴학계를 내고 지금 이제 그 수업료가 작다는 독일로 간 지가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20일가량 됐는데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고민하지 말고 고민을 안 하면 안 되지 참. 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 그냥 쉬지 말고 노력하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늘 옛날에 하던 말이 있어요.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잠을 안 자고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 이게 그냥 여러분도 다 이거보다도 더 좋은 걸 알고 있을 텐데 요즘에는 뭔가를 자기가 하는 일을 더뭐 이거를 한다거나 하는 거보다는 페이스북 정보에 더 SNS에 더 열을 올릴 텐데 가능하면 나도 해보지만 세상 흘러가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소통해야 되니까 나도 다 해봐요. 보기는 하는데 내가 잘 사실을 동참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뛰기 전에 좌절이 될것 같아. 왜냐하면 누구는 금수저인데 흙수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근데 요즘에 조금 내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건 너무 배가 고프지 않았어. 왜 빵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자마니 뭐 인생을 놀아.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가난이 너무 싫어서. 정말 내 일을 내 여동생이 하늘나라를 31살에 갔거든요. 내 여동생이 하늘나라 갔는데도 나는 내 고객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느질을 하고 울면서 시장을 다니고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이 흐르면 화장이 지워지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훈련은 천마를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있는 일을 끊임없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우물을 깊게 파야 물이 나온다. 그것 또한 내가 돌아가신 내 어머니께서 항상 우리 칠남매에게 툭툭 던지든 그냥 왜 어른들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아까우니까. 떨어지기 전에 주워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큰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항상 이런 말도 하셨어요. 항상 명당을 찾지 말고 좋은 이웃을 찾아라.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 옆에 너무 많으면요, 삶이 불편해잖아. 나는 사실은 높은 학교를 나오질 않아서요, 동창이 없고요. 동창하고 만날 시간에 나는 항상 한번 생각하고 그 시간에 한번더 운동하고요. 그런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여러 학생 여러분, 긴 시간 지루할 텐데도 흐트럼 없이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